안녕하세요. 패밀리 부동산입니다. 지금 인천 서구 신곡동에 위치한 저렴한 오수리 빌라 현장 나와 있고요. 주변의 평지길에 아시아대 경기장 바로 인근에 위치한 현장입니다. 예, 저 안쪽에 위치한 206동이라고 써인 빌라 현장이고요. 3층입니다.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위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. 예, 3층에 위치한 보시면 총 3세대씩 거주를 하고 있고요. 예, 문을 닫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거실 겸 주방이 위치해 있는 투룸 타입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예, 가운데 요 주방 겸 거실 공간이 좀 널찍하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벽체를 이용해서 뭐 식탁이나 냉장고 두실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채광 잘 들어오는 투룸이고요. 예, 3층에 투룸. 예, 욕실은 투톤으로 올수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그린톤의 타일. 보시면 뭐 수전이나 바닥 타일 전부 다 교체가 되어 있는 깔끔한 욕실입니다. 네, 주방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. 일자형 주방이고요. 예, 환기창도 나 있고요. 보시면 채광이 진짜 좋습니다. 예, 3구 하이라이트 시공되어 있고요. 벽체 상하부장 모두 올수리 되어 있습니다. 예,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. 예,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고 있는 예, 첫 번째 방 모습입니다. 바깥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은 앞쪽으로 건물은 위치해 있지만 동간거리가 널찍하고요. 위쪽으로 이제 바로 4층 위쪽으로 해가 아주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타입입니다. 예, 첫 번째 방 모습이었고요. 예, 나가서 반대편 두 번째 방도 살펴보겠습니다. 이 벽체 쪽에도 템파보드 시공 이쁘게 해주셨고요. 예, 두 번째 여기도 해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. 예, 베란다 쪽으로는 앞쪽으로 답답함 없이 이렇게 뚫려 있는 베란다 모습이고요. 예, 베란다 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베란다 이쪽으로도 해가 아주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. 그리고 좋은 건 이 베란다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박이 팬트리처럼 이렇게 장을 해두셔서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작은 침들 정리해 두시기에 아주 굉장히 안성맞춤이고요. 이 벽체 보시면 이 벽체라든지 바닥 타일 전부 다 방수 처리 및 타일 시공 해두셨고요. 베란다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. 저 옆쪽으로도 이제 이렇게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 베란다 모습입니다. 넓은 통베란다고요. 베란다 넓은 거 찾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네, 두 번째 방 모습이었고요. 네, 여기까지 서구 신곡동에 위치한 1억 미만의 특 올수리 채광도 좋고 베란다도 굉장히 넓은 아시아드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빌라 현장이었습니다. 거기다 층수도 3층이고요.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는 저렴한 빌라입니다. 예, 빠른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